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요즘 2016년 새누리당을 보는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침뱉는 것이다. 오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여당 대표에 대해 한 말입니다. 대통령은 돌을 던져도 막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세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명태균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정치인들이 연일 반박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보자 강혜경 씨는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오늘의 출연자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3대 요구가 거절된 거에 대해서 좀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어젯밤 여권 인사 22명이 번개 만찬에 모였습니다.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익명 보도를 통해 이날 대화 내용이 알려졌죠. 3대 요구를 거절하고 후대접을 한 대통령에 대한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고 하고요. 특히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실이 말을 각색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말했다 전해졌습니다. 한 대표가 용산과 손을 잡고 김여사 문제를 함께 막아내려는 것처럼 대통령실이 설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이 알려지자 대통령실에선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하는데요. 각색이라 말하는 건 대통령실에 침을 뱉는 것이다. 아직 갈등은 현재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네, 연일 의미심장한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특히 대통령은 돌 던져도 맞고 가겠다. 성치윤 의원님, 지금 누가 돌을 던지는 것인가라는 물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예. 야당 한동훈 대표, 뭐 언론, 국민 누굴까요? 야당 대표가 던지더라도 또 국민의힘 대표가 던지더라도 언론이 던지더라도 결국은 국민들이 던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 정당이나 언론은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국민의 목소리를 돌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이고요. 뭐 일반적인 지도자라면 국민께서 돌을 던지면 어떻게 하면 돌을 던지지 않도록 해야지라고 고민을 하는데 그냥 업보로 생각하겠다. 그냥 던질 테면 던져라라고 생각하는 게 매우 문제인 것이죠. 사실 이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는 것은 보통 개혁할 때 왜냐하면 모든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 하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사안이 김건희 여사의 방탄이거든요. 김건희 여사의 방탄이 개혁입니까? 그러니까 개혁인지 아닌지를 구분 못하는 대통령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본인이 돌을 맞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의대 정원 문제 역시 어떻게 했습니까? 의사들을 악마화시켜서 국민들과 의사가 서로 돌을 던지게 만들었죠. 그 이전에 있었던 노동개혁, 노동자들에게 국민들이 돌을 던지게 만들었고 사교육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교육 종사자들에게 돌을 던지도록 만들었거든요. 이처럼 국민들의 뭔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이 던질 수 있는 돌을 본인이 맞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 뭔가 서로에게 던지게 만들어 놓고 본인의 그 부인에게 향하는 김건희 여사에게 향하는 돌만큼은 본인이 다 맞겠다. 다 참 대단한 애처가 나셨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 국민들께서는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것을 업보로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 업보다라고 되돌려 드렸습니다. 김영 의원님, 요 며칠 대통령의 발언 쭉 한번 보면 지난 17일 그날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이 있었던 그날인데 네.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는 거짓 선동과 가짜 뉴스를 물리쳐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21일 어제죠. 네. 그제입니다. 집사람이 많이 지쳐 있고 힘들어해 한다. 이게 한동훈 대표 만났을 때 했던 발언이고요. 어제는 부산 범어사를 찾아서 돌 던져도 맞고 갈 것이다. 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저는 저 두 번째 집사람이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해라는 부분을 국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할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국정운영을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을 만족시키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판, 비난이 이어지는데 이 비판, 비난에 무뎌지게 되면 결국 현실과의 괴리가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거는 비단 윤석열 정부만 그런 게 아니라 역대 정부가 다 그래왔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그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얘기를 했지만 결국 그때 당시는 인정하지 않다가 정권이 끝날 때쯤 돼서야 부동산 정책은 뼈아프다는 말을 했을 만큼 그런 현실적 괴리가 생기는데요.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의 현실 인식 괴리에 대해서 좀 국민과 안 맞는 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여당 대표로서
국민의 민심을 받들어서 대통령께 건의를 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뭐 하루빨리 한동훈 대표의 건의뿐만 아니라 언론이나 여론의 그런 인식에 대한 대통령께서 좀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출연한 개혁신당의 경민정 대변인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대통령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 개혁신당에서도 굉장히 날선 비판의 논평을 내고 있죠. 그렇죠. 굉장한 괴리가 있는 그런 행보를 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중요한 거는 돌 맞을 만한 장소에 잘 안 가세요. 예. 법무사 가셨잖아요. 법무사 가셔서 또 위로를 받고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관련된 뉴스에 달린 댓글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는 왜 안 오시나, 내가 잘 던져드릴 수 있는데. 예. 이런 댓글들이 막 줄을 잇더라고요. 예. 참 웃지 못할 말들인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출마했던 많은 뭐 지방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선거운동을 할 때는 차가운 바닥에 서서 이렇게 피켓 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선거운동을 했는데 네. 당선되고 나서 보니까 거꾸로 보이는 게 있더라.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행정에서 반대하는 피켓들을 막 걸고 계시는 농민분들이 막 계셨거든요. 근데 비가 막 쏟아졌어요. 근데 맨바닥에 서서 거기서 이렇게 막 시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이래서 정치인을 잘못 뽑아 놓으면은 이렇게 또 국민이 맨바닥에 서야 하는구나. 네. 이런 다른 생각을 하게 됐다는 의견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참담한 느낌입니다. 대통령님, 80%에 이르는 국민들께서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당 대표에게는 존댓말을 좀 써주시고요. 예. 그리고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은 한 여자의 남편에게 국가 권력을 위임한 적이 없습니다. 예. 자, 첫 출연인데 발언 수위가 상당히 높아서 기대가 됩니다. 김부회 위원님. 예. 오늘 보수 언론으로 꼽히는 언론들의 사설, 칼럼, 제목만 봐도 굉장히 세거든요. 유난 면담 뒤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은 이런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죠? 예. 그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의 최대 업적은 국민 통합이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언론사들의 논조도 통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진보 언론이니 보수 언론이니 구별이 없어진 이유는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거든요. 상식이 있는 언론인이라면 당연히 현재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저도 정우상 논설위원을 잘 압니다. 같이 청와대 출입했던 동료 언론인이고요. 네, 조선일보요. 예, 네. 칼럼 제목이 제3자 회동, 오죽하면 이런 얘기까지 나오냐고 하는데 그 원 저작자는 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만나기 전부터 독대냐 면담이냐 이 얘기 나올 때부터 저는 아, 그래요? 예, 셋이 만나지 않고 뭘 결정할 수 있겠냐. 윤석열 대통령의 배후자이자 결정권자인 김건희 씨가 그 자리에 앉지 않고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해법을 내놓을 수 없을 것이다. 아, 이런, 내가 원작자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명태균 씨도 그런 표현을 썼다고 하잖아요. 눈이 보이지 않는 무사는 아무것도 뵐 수 없습니다. 어깨에 올라탄 주술사가 방향을 지시하고 어느 정도로 강도로 베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얘기해야지만 제 힘을 발휘할 수도 있죠. 언론사들의 논조가 바뀐 게 어제 오늘은 아닙니다. 제가 면밀히 보면 동아와 중앙일보가 먼저 조금 더 그 대열에서 이탈했고 조선이 뒤늦게 합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분들도 아는 거죠. 집에 가면 가족들이 있고 친구들 만나면 민심을 다 접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만 보는 게 아니라 아 지금 국민들이 심리적 탄핵 상태를 넘어서 정말 탄핵할 결심을 하기 직전이구나. 이런 상황들을 잘 아실 거고요. 지금까지는 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창출과 유지에 기여를 해왔으나 발을 빼야 될 시점이다. 이거를 누구보다도 먼저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친한계 만찬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가 용산은 지금은 말을 각색할 때가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만찬 자리 해서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흘러나오잖아요. 그에 대해서 이제 각색할 때가 아니다라는 한동훈 대표의 말이 있었고요.
대통령실에서 즉시 불쾌감을 표현했습니다. 무조건 각색이라고 하면 대통령실 향해서 침을 뱉는 것이다 라고 저희 JTBC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밝혔고, 그리고 조금 전에도 대통령실 관계자의 브리핑을 통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왜곡이라는 건지 말을 해달라, 그러면 살펴보겠다고 다시 한번 한동훈 대표에게 공을 넘겼습니다. 성춘 의원님, 지금 면담하고 이틀 지났거든요. 점점 날선 발언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전 수위는 점점 높아질 거라고 보고요. 결국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될 때까지 이 공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한동훈 대표가 말한 세 가지 제안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이 다 거부를 한 상황이고, 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친윤들은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탄핵만 막으면 된다. 그러기 위해선 특검만 막으면 된다. 그렇게 되면 지키자. 왜냐하면 지금 낮은 국정 지지율, 뭐 낮은 정당 지지율 이런 것은 임기가 제한적인 2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한동훈 대표에게는 부담이지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에게는 부담이 없다. 그리고 당분간 큰 선거는 뭐 2년 뒤에 지방선거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선거 때 패배를 하면 책임은 한동훈 대표에게 또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특검, 탄핵 이것만 막으면 된다라는 그 자세인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 저희가 특검법을 얘기할 때 민주당은 지금 탄핵으로 가기 위한 빌드업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뭔가 잘못이 있다라는 걸 자백하는 꼴이나 다름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은 특검이라는 것은 결국 있는 걸 파헤쳐보자잖아요. 이 탄핵이나 이런 것들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리고 또 유죄를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사법부가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근데 특검법에는 결국 뭐 민주당 맘대로 하는 특검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검사만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럼 검사들이 다 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특검이 탄핵으로 가는 빌드업이다. 저는 뭔가 이걸 파헤치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유죄가 드러날 수 있는 뭔가 있다라는 것을 자백한다로 보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친한 쪽에서는 오히려 이걸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지금 꽉 막혀있는 정치를 풀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인데, 사실 한동훈 대표랑 친한 쪽에서도 이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독소조항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해왔잖아요. 네. 저는 그건 단순히 시간 길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좀 그래도 설득해보려는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독소조항이 있다, 뭔가 반위헌적이다 이런 얘기를 해왔던 것이지, 왜냐하면 민주당이 그 발의한 특검법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 때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도 역시 여당은 특검 검사 추천에 개입할 수 없었고요. 그때도 수사 대상 15가지나 됐습니다. 예. 지금 13가지의 야당이 추천한다. 그때랑 전혀 다른 것이 없었고, 기억해보면 그때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때 결국 특검 검사로서 활약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검사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가당착이 빠진 거라고 보는데, 다만 아마도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반대해왔기 때문에 특검법에 대한 좀 명분을 민주당에서 준다면, 예를 들면 좀 수사 대상을 조금 줄이고 뭐 추천 방법에 있어서는 한동훈 대표가 계속 말한 제3자 추천 특검까지 갈진 모르겠으나 어느 정도의 명분을 준다면 저는 한동훈 대표랑 친한 관계가 결국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특검을 수용하는 것, 이것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2016년, 2017년 특검 얘기 하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아까 제가 저희 방송 여는 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2016년하고 지금 비슷한 거 아니냐, 당시에 새누리당보다 지금 더 심각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세간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 포인트는, 그 말의 포인트는 민주당의 시각에서 보면 되게 맞는 말인데, 저희는 예. 절대로 그렇게 분당이나 아니면 그렇게 탈당 그런 얘기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전제 조건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활동을 자제 요구하고 있고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겁니다. 네. 저희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에 대해서는 절대로 찬성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너무 악법적인 요소가 많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때 2016년에는 특검 추천안이 민주당에서만 했다고 했지만 그때는 분명한 사실은 새누리당이 양보했고 합의를 한 겁니다. 지금은 합의를 하지 않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하고 있고 야당이 단독으로 발의하고 있는 게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민주당식 특검에 대해서는 뭐 찬성한 당 원내에서 일부 의원, 극소수 의원이 뭐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그게 절대로 당론이 되거나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과의 갈등은 아무래도 뭐 갈등이라기보다는 그저께 면담을 통해서 오갔던 얘기에 대해서 이제 후속 조치를 해야 될 상황인 거죠. 네. 대통령실 인적 쇄신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그럼 구체적인 사례를 말해달라. 이제 대통령실에게 전달을 하겠죠, 저희가. 이제 전달을 할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특별 감찰관에 대해서도 이제 국회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특별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거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특검을 수용하는 것은 당론이 절대 될 수가 없다. 의원 몇 명이 자신들의 의견을 밝힐 수는 있겠지만 전체 의견은 아니다 이 말씀하셨는데 그 몇 명이 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에서는 해봅니다. 자, 친한계 만찬 상황을 한번 짚어보면요. 어제 22명이 모였고 참석자들이 나올 때마다 취재진들이 붙어서 어떤 말을 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오늘 내부 소집한 배경을 좀 알고 싶습니다. 가자. 이제 만나서 그간이 있는 상황들을 조금 심각하게 검증합니다. 면담 얘기를 좀 하셨을 것 같은데. 면담 얘기 좀 하고 그 당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서로 뭐 의견을 교환하고 그 정도였었어요. 최 대표님 만찬 관련해서 얘기 나왔어요? 아니 그런 얘기를 너무 구체적으로 하면 좀.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네, 장동혁 최고위원은 말을 굉장히 아끼네요. 평소와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김윤영 위원님, 네. 22명, 22명 네. 모였는데 저렇게 표면적으로 아끼고 있는데 내부 분위기가 어땠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굉장히 홀대. 를 한 거잖아요. 대통령실에서 네. 부글부글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어제 저 만찬 자리가 모인 자리가 처음부터 뭐 대표님이 한동훈 대표가 주도하거나 아니면 뭔가 좀 공식적 형식을 갖춘 자리가 아니라 네. 친한계 의원들 사이에서 어제 그 만찬 그저께 만찬 회동 장소를 보면서 이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서 이거 뭔가 조금 이상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 이거 대표 한동훈 대표에게 직접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과정에서 네. 한두 명씩 모이기 시작하다 보니 어느새 인원이 많아졌고요. 그래서 이걸 공식적으로 공개를 할 마음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인원이 많아지면서 이 기자분들의 취재력이 좋아서 그런지 이게 예. 공개가 되기 시작하면서 저렇게 이제 완전히 이제 기자분들한테 언론에 공개가 된 상황이었는데요. 내부에서 오갔던 얘기 자체는 그냥 한동훈 대표께서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만찬 때 어떤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는 이 전국에 대해서 탑할 자신감을 대해서 굉장히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고 전국을 하셨습니다. 전국을 탑할 자신감을 한동훈 대표가 강하게 내비쳤다? 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한동훈 대표가 나가고 있는 방향이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 여론을 함께 힘입어서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나아간다는 점을 강조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를 성공을 향해서 강하게 나가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럴까요? 예, 그렇겠죠.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자, 일부 보도를 보면요. 김보엽 위원님. 예. 친한계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향한 불만을 상당히 제기했다. 그러니까 그제 면담 끝나고 돌아갔는데 만찬은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그래서 원내대표 성토장이 됐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조국 혁신당에서 파악하시는 정보는 있나요? 그쪽 정보는 아무래도 얻을 수밖에 없는데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일단 김윤영 위원 말씀 두 가지를 반박하고 싶습니다. 언론에 알리고 싶지 않았다면 정치부 기자들이 없는 공간에서 만나야 됩니다. 네. 그런데 여의도 한복판에서 기자들이 자주 가는 식당에서 드셨어요. 예. 봐달라는 얘기고요. 아 그리고 그 만찬 네. 한 두 시간여 전부터 기사가 나왔어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2016년, 17년 때처럼 분당이나 탈당 이런 거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당시에도 미리 분당이나 탈당을 염두에 두고 뭔가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탈당을 해서 결국 탄핵의 대열에 동참을 했던 거죠. 그 추경호 원내대표 관련해서는 과거 그림을 하나 떠올려보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당선 이후에 국민의힘 만찬, 지도부 만찬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 대표를 외롭게 두지 말라.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 대표를 적극적으로 열심히 도와줘라 이런 얘기보다는 네. 한 대표가 딴짓하지 말도록 못하도록 잘 감시해라 이렇게 해석을 예.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용산 대통령실은 한 대표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미는 후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추경호 원내대표의 그 생각을 보면 한 대표 당신만 대표야 나도 대표야 나 원내대표지만 나도 선출된 권력이야 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대표에게 끊임없이 보내는 신호는 당신 원회잖아 원내 일에는 참견하지 말지 예를 들어서 특별감찰관 이거 추진하겠다 네. 한 대표가 얘기를 하니까 오늘 당장 확대 원 당직자 회의 이후에 추경호 대표가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원내의 문제다. 예, 바로 반박을 했죠. 예, 원외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사안이 아니고 의견을 모으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얘기는 한 대표와 대립각을 분명하게 세울 것이며 앞으로 용산과 직거래를 하는 사람은 나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 대표 만남 직후에 만찬을 하면서 그 확인을 해준 거죠. 네. 자, 좀 전에 보셨던 저것 특별감찰관 도입 미루지 않을 것이라는 한동훈 대표의 발언은 회의 때 나왔고요. 추경호 원내대표의 특별감찰관 추천은 원내 사안이다. 의총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완전히 선을 긋는 이야기를 한 것은 회의가 끝나고 나서 기자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저렇게 약간 뭔가 상황이 다른 얘기를 한 것인데 경민정 의원님, 네. 저 여당이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당에서 저렇게 대표와 원내대표가 서로 다른 얘기를 거의 비슷한 시간에 하는 것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 이례적이라기보다는 우회적인 말 돌림을 계속하고 있다. 예. 예. 그러니까 정치가 아무리 돌림말 잔치라고 하지만은 추경호 원내대표님의 경우에는 기자들과의 회견 자리에서 의원들과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겠다 이 말 말고는 다른 메시지가 없어요. 그 말만 주야장 전 하다가 퇴장하셨는데 이게 당무를 보는 사람인지 대통령 비서실장인지가 도무지 헷갈릴 정도로 참 안타까운 모습이었고 답답했습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죠. 당대표가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주도하게 되면 원내대표는 그 정책들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데 당대표가 특별감찰관 얘기를 꺼내자마자 북한 인권재단을 거론하면서 은근히 물타기를 하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은 윤 대통령께서는 민주당과 한번 붙어보자. 우리가 이겨야 되지 않냐. 내 편을 왜 안 들어주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계시지만은 원내대표의 이러한 행보 자체는 민주당이 그냥 얹혀가려는 게 아닌가. 네. 민주당에서 북한 인권재단 이사들 거론하지 않으면 끝내 이루어질 수가 없고 계속 미뤄지잖아요. 그럼 시기도 놓치게 될 텐데 이게 과연 국정운영을 하려는 자세인지가 과연 의문이 들고요. 국민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납득을 하실지가 의문입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는 특별감찰관은 여야가 합의를 해오면 임명을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조금 전에 전해졌습니다. 여당 투톱의 긴장 조짐, 이 김건희 특검에 대한 어떤 이탈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특별감찰관 이야기는 이 본질에서 전혀 벗어난 이야기거든요. 예. 사실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한다고 한들 이건 앞으로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 감시하고 감찰하겠다는 뜻이지 지금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과거에 일어났던 문제들 이거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혀 본질과 좀 벗어난 얘기를 갖고 마치 이것이 해결책인 양 주장하고 있는 것도 전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에서 해결할 일이다라고 말한 것 전 말씀 잘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면 본인이 원내대표고 입법부 소속이라는 소속감을 갖고 있다면 왜 자꾸 행정부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본인은 지금 경제부총리가 아니라 경제부총리를 그만두고 지금 입법부의 원내대표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 온 사람입니다. 온 예. 사람입니다. 물론 그 집권여당이라는 큰 바운더리는 있겠지만 입법부 소속으로서 본인이 민심을 대변해야 된다는 그 역할. 지금 보수 지지층조차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외면하면서 계속 뭔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 저는 그 지역구나 이 보수층 지지자로부터 외면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대표 역시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그 차별화를 하는 것 물론 한동훈 대표 끝까지 이 입장을 고수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건데 본인을 뽑아준 62%의 지지층 이 지지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뭐 20년, 2년 이런 것보다 그 대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거에 더 점을 찍었다고 보고 있는 건데 네. 이것을 끝까지 추진을 해야지 뭐 특별감찰관 도입하면 이게 해결된다라는 식의
뭐 입장을 갖고 있다면은 저는 민심에 역풍을 맞을 것이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이것을 끝까지 뭔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까지 가지 않는다면은 저는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여기서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제가 왜 자꾸 특검에 대한 질문을 드리냐면 한동훈 대표가 오늘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거든요. 김건희 여사를 거론했는데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들이 11월 15일부터 나오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합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김 여사 관련 이슈들이 모든 국민들이 모이면 얘기하는 불만의 1순위라면 더불어민주당을 떠나는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변화하고 쇄신하지 못하면 민주당 정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네. 자, 그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11월 15일부터 나온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관련된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 된다.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그때까지 특검을 해야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생각하는 건 11월 15일 이재명 대표 1심 결과가 나왔을 때 네. 그때 당시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는 없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개인 당리 당략을 보면 국민의힘은 다시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동시에 나가서 민주당이 그 결과에 불복하거나 또는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일 경우에 저희는 그것을 막고 국민들에게 그것이 잘못됐다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그것을 설명할 면목이 있으려면 네. 최소한 지금 가장 국민들께서 좀 불편해하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느 정도 문제가 해소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게 특검이란 아닙니다. 아까 뭐 특별감찰관 제도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가 코너에 몰 수도 있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지금 김건희 여사의 현재 진행형이 문제도 많지 않습니까? 충분히 특별감찰관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저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에 대해서는 찬성하거나 그런 의사는 전혀 없다는 점을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보엽 위원님, 예. 국민의 요구가 해소된 상태여야 된다. 국민의 요구는 뭐라고 조국 혁신당은 보십니까? 국민의 요구는 분명하죠.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의 각종 의혹, 이권에 개입하거나 공천에 개입하거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는 거고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을 때 하라고 있는 게 특검 제도지 않습니까?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이런 의혹들을 모두 해소해라. 이게 국민의 요구라고 보고요. 지금 국민의힘은 천수답 정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야당 대표들에게 악재가 생기면 그게 마치 정치적 상황이 바뀌어서 국민의힘에게 이득이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표는 스스로 힘으로 스스로 상황을 타개해서 벌어야지 그렇게 비가 와서 농사가 잘 되길 바라는 식의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네, 천수답은 안 된다라는 답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네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자체적인 장외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3년도 되지 않아 우리 사회가 쌓아온 가치와 규범이 무너지고 있다며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오는 26일 토요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 모입시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 자격이 없는 김건희 씨의 대통령 놀이를 끝장내야 합니다. 불의하고 무능하고 무도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립시다. KBS가 7년 만에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파업의 이유인 사장 선임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사장 후보 중 하나인 박장범 앵커는 면접 과정에서 이 말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이른바 파우치. 네네. 외국 회사 그 뭐 조그만한 백이죠. 박 앵커는 제품 이름이 디올 파우치라서 파우치로 부른 것이라며 명품백 수수 논란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이자 육선 의원인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이 오랜 지병으로 별세했습니다. 향년 89세입니다.
이전 부의장은 13대부터 18대까지 내리 6선을 지냈고 MB 정권에선 만사가 형으로 통한다는 만사형통, 상황이란 수식어가 따라붙기도 했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치 고수의 맞수 토론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분은 품위가 있다, 쏙쏙 들린다, 케미가 좋다 이런 시청자들의 의견이 속속 접수되고 있고요. 각기 3선 의원으로 원내대표 또 상임위원장을 맡기도 하셨죠.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소개하는 이유는 치열한 토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주제 바로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걸린 현수막 문구부터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변화와 쇄신을 열겠다. 누굴 변화시키고 누굴 쇄신한다는 걸까요? 김여사 관련 이슈들이 모든 국민들이 모이면 얘기하는 불만의 1순위라면 마치 오멜라스를 떠나듯이 더불어민주당을 떠나는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방금 언급한 오멜라스, 행복해 보였지만 부조리한 세계를 뜻하는데요. 이런 비유를 보면 민주당과 좀 다른 길을 가겠다는 뜻일까요? 한동훈 대표는 특검이 아니라 이걸 언급했습니다. 대통령께도 제가 면담 과정에서 특별감찰관의 추천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감찰관 추천 얘기가 나오자 바로 뒤에 진행된 추 원내대표의 백브리핑에선 관련 질문들이 막 이어졌는데요. 이렇게 되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가능성은 높아진 걸까요? 낮아진 걸까요?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바로 OX 하겠습니다. 이번 면담 뒤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통과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O 아니다. X 들어주시죠. 높아졌다요? 예, 제 예상과는 완전 다르네요. 높아졌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물론 한동훈 대표나 아니면 한동훈 대표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할 가능성은 없어요. 제가 볼 때. 예. 하지만 앞으로 대통령실이 만약에 그저께 대통령이 보여줬던 어떤 그런 입장, 그런 입장이 지속된다면은 상당히 민심 때문에 동요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숫자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위험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당내에서 이제 원내대표가 또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뭐 특검법을 통과시키는데 협조할 리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점에서는 예. 동일하지만 그 민심 때문에 대통령실의 어떤 그 반응에 따라서 흔들리는 의원이 나올 수가 있다. 네, 어차피 또 재표 결이면 무기명 투표잖아요. 무기명 투표죠.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이제 국민들은 전체를 보는 거거든요. 네. 사실 그저께 용산 회동에서 사실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 영부인이 대외 활동을 전면 중단하겠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뭐 마음이 어렵고 많이 지쳐 있다, 힘들다. 네. 힘들고 마음 지쳐 있는 건 다 알지만 지금 상황이 이 정도 되면은 전면 중단 정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검법이든 뭐든 이런 거는 이제 해결책을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당내도 지금 분열 양상으로 가지 않습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바로 불러가지고 만찬하고 이러는 바람에 일단은 특검법 위험해졌습니다. 위험해졌다. 자, 아니라고 보시는 이유는요? 특검, 특히 민주당이 지금 주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할 국회의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 발표로. 한동훈 대표가 제가 대통령과의 그 회담을 마치고 나서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했어요.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선택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넘어서지 못하는 결론을 네. 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검찰 그
특별감찰관이죠. 네. 특별감찰관은 사실은 지금 완전 동떨어진 대답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특검을 안 하겠다는 거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연히 안 하겠다는 거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특검법은 그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안 하겠다라는 것을 결론을 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뭐 국회에서 일단 통과는 그 민주당과 야권이 다수 의석이기 때문에 통과가 되겠지만 대통령의 재의결 처리 과정을 해서 돌아왔을 때도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한동훈 대표가 현재와 같은 스탠스라면 저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을 하는데 또 동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 추가적인 어떤 그 반대표가 나오기 쉽지 않다. 다만 김용 의원이 한 얘기는 좀 더 그 우리가 그 봐야 될 것은 정치는 또 생물이기 때문에 여론 동향이 어떻게 갈지는 좀 봐야겠죠. 그거는 한 그 왜냐하면 국회 처리하고 재의결 돌아오는 기간까지 대략 하면 한 달 정도 안에 이루어지는 기간이기 때문에 한 달 이내 여론이 어떻게 바뀔지 그거는 여론이 바뀌는 거에 따라 한동훈 대표 입장이 바뀔 가능성 그게 이제 하나의 관건이겠죠. 네. 두 분 다 당론으로 뭔가를 하지는 않겠지만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위험한 수준까지 왔다.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이탈표가 얼마나 나온지는 두고 봐야겠다. 네. 결과적으로 좀 비슷한 의견으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발언이 어제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궁금했어요. 그 맥락이 뭔지. 부산 범어사를 찾아서 대통령이 돌 던져도 맞고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돌을 맞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예. 국정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는 법적으로 치명적으로 위법한 사항이나 불법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대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도를 맡겠다는 것은 정면 돌파하겠다. 네. 어떤 획기적인 입장 표명 없이 변화 없이. 근데 제가 볼 때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대통령들은 보통은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옳다면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 성향들이 다 있었어요. 예. 역대 대통령들은 다 역사가 평가해 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고 민심이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장애물이 생기고 하면은 역사가 평가해 줄 것도 없이 하고자 하는 일을 전혀 못합니다. 시작도 못합니다. 네. 지금이 딱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갈 길 가겠다 마이웨이보다는 지금 현안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 될 그런 책무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네. 대통령 임기 5년이에요. 이제 벌써 반 지났습니다. 사실 김건희 여사 대외활동 중단하라라고 하는 세간의 요구가 그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2년 반 정도 활동 중단하실 수 있죠. 국정 운영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이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대통령 후보 때 약속을 했잖아요. 예. 내조만 하겠다고.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잖아요. 예. 그 이후에 무슨 뭐 명태균이다 뭐다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지만 그거의 어떤 그 불법, 위법, 뭐 불편함 이런 걸 떠나서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외 활동을 만약에 계속하겠다, 돌을 맞더라도 계속하겠다 하면은 정말 민심에 돌을 맞으면은 국정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범어사에서 그 발언, 물론 뭐, 어떤 그 당신께서 어떤 생각이 있겠지만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다 생각을 합니다. 위험한 발언이다. 자, 홍익표 의원이 할 얘기가 없어질 것 같을 정도로 강도 높은 비판을 하셨는데 그 질문을 드릴게요. 집사람이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한다라는 것도 그 전날 이제 발언 예. 내용이거든요. 이런 발언의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먼저 아까 간단히 제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어떤 심리 상태 예.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선출직 공무원,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것보다는 자신이 평생 몸담아 있었던 검찰 공무원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네. 왜냐하면 검찰의 수사는 여론에 따라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뭐 누가 뭐라 하든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이게 검찰에 있을 때 어떤 자신의 태도였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소통보다는 굉장히 독선적인 이 독선의 기본은 그 기본적인 자기가 옳다라는 어떤 확신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현재로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자기는 절대적으로 옳고 내 옳은 것을 지금 그 정치권이나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 이게 이제 하나 인식에 깔려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언론이나 특히 야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을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 인식하고 있다. 이 세 가지 기조하에 모든 걸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거, 심지어 그 같은 당에 있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것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대통령의 입장은 일관돼 있는 것 같아요. 지난 그 총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어떤 민심의 결과, 보통 대통령이나 그 정당이 선거가 왜 있냐면 민주주의는 선거에서 지면 입장을 바꾸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옛날 80년대 중반에 미테랑 대통령이 유명한 미테랑의 유턴이란 말이 있었어요. 미테랑 대통령이 자기가 했던 정책이 있었는데 총선의 그 이 의원 선거에서 대패합니다. 근데 다음 대통령 선거 한번 재도전할 수 있거든요. 프랑스는 예. 그 도전할 때 정책을 다 바꾸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몇 번의 민심의 심판이 있었는데 특히 4월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야당에게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바뀌는 거죠. 이 모든 것의 근간은 여론이 어떻게 하든 대중이 뭐라고 하든 야당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라는 인식이 아까 제가 했던 세 가지 심리 그 기조에 깔려 있는 건 아니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그겁니다. 이 법의 잣대로만 세상을 보면은 네. 저는 너무 한계가 있다고 봐요. 법은 모든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말 추스리는 게 이제 법입니다. 근데 정치는 선제적으로 일을 해결해야 되는 게 정치예요. 그리고 이를테면은 지금 뭐 최근에도 이제 그런 그 뭐 법적인 판단이 나왔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다. 150명 이상의 아까운 생명들이 예, 희생을 당했다. 해도 결과적으로는 뭐 서울시 경찰청장이나 뭐 행안부 장관이나 전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네. 왜냐하면 법적으로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라는 인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정치가 안 되는 거죠. 법적인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지고 자리를 내놓는 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헌정사에. 그분들이 왜 그만뒀겠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민심을 달래려고. 그런데 그런 어떤 자세가 좀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돌 맞아도 가겠다라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하게 들려요. 좀 무모하게 들립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셔야 되는데 그저께 회동은 이게 어떤 벼랑 끝 회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이제 또 좀 다시 성찰해봐야 될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대통령께서 이거를 좀 풀어주시지 않으면 당이 분열될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 당이 분열될 상황이다. 예, 와, 그렇군요. 2016년도가 딱 그랬어요. 네. 제가 이 자리에서 길게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제가 뭐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런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 특검 이런 것들 다 오케이.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내가 지금 한동훈 대표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정치 고수들이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한동훈 대표는 어찌 보면 기회일 수 있고 어찌 보면 굉장히 위기여서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내가 한동훈이라면 지금 이것을 하겠다. 한마디씩 해주시죠. 저는 두 가지겠어요. 하나는 백의종군 하겠고. 백의종군이요? 예, 두 번째는 그러니까 모든 걸 내려놓을 각오. 그러니까 꼭 뭐 대표직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대표직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그 결심을 해야 될 거고요. 네. 그 두 번째는 정말 대통령 그 자기 본인이 그 당을 구하고 여당이 뭔가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한다면 저는 그 민심을 직접 듣는 그리고 그 한번 고민하면서 결심해서 그 당원들과 그다음에 지지자들을 만나면서 그 여론을 모아서 전국을 한 바퀴 돌면서 그 힘을 모아서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에게 그 민심을 전달하는 공개적으로 그거는 뭐 더 이상 대통령에게 매달리는 게 아니라 뭐 만나달라 이런 예언하는 게 아니라 예. 공개적인 메시지로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백의종군 자세로 민심을 청취하고 그걸 꼭 독대가 아니더라도 예. 전 국민을 향해서 대통령을 향해서 예. 전달한다. 네, 뭐 큰 틀에서 비슷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얘기를 좀 많이 나누는 상태인데. 조금 여유 있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풀어야 될 다급한 그 이슈들이 많지만 그저께 회동 끝나고 어제 오전에 이제 아무 얘기 없다가 바로 이제 어제 오후부터 이제 뭐 민심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그저께 저녁 때 바로
어제죠? 그 저기 만찬 그 한동훈 만찬을 했죠. 네, 뭐 22명. 근데 그것도 제가 볼 때 조금 충분히 한동훈 대표의 심정이나 마음은 이해는 가지만 좀 급했다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대통령과의 그 회동이 사실은 인간적으로 어려웠던 회동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가족 문제가 있고 과거에 선후배였고 일하면서 그러면 굉장히 그런 이게 어떤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인간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고민이 있었을 거고 그러면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사실 절에 가야 될 분은 한동훈 대표였는데 예. 예. 대통령이 가셔가지고 돌 맞고 계속 가시겠다 예. 이러는데 가려다 꼬인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스텝이 먼저 가셔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이런 때는 좀 여유 있게 예, 생각을 좀 하고 생각을 좀 더 가다듬어서 며칠 이후에 좀 더 입장 정리를 잘 해가지고 나와서 민심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특별감찰관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도 이렇게 이렇게 풀어가기를 나는 원하고 있고 이게 민심이라고 저는 제가 청취를 했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게 한 20여 명 모였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당대표인데 네. 어떤 정말 개파 모임으로 비춰지잖아요. 그거는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성급했다. 조급해하지 않는다. 나 같으면 이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두 고수의 조언이 아마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죠.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사님들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진실 꼭 밝혀주실 거라 믿습니다. 명태균 리스트 27명을 제출한 강혜경 씨. 그러나 명 씨는 어제 방송에서 얼굴도 못 본 사람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제 이름을 대고 얘기하면 그분들한테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분들 얼마나 황망하셨겠어요. 황당하고 저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저는 얼굴도 본 적도 없고 하신 분도 여러 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리스트에 오른 정치권 인사들도 펄쩍 뛰었는데요. 대부분의 반응은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현주 의원의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에게 지는 걸로 나오는데 자기가 의뢰를 했으면 그럴 리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의혹 제기 단 하루 만에 여러 반박이 나와버린 상황. 명태균 리스트는 여전히 폭탄일까요? 아니면 불발탄일까요? 네, 강혜경 씨 측에서는 강혜경 씨가 어떤 명단을 언론에 이렇게 딱 공개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공표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리스트 자체는 언론 보도에서 이름이 붙여서 나가고 있고 하루 만에 그런데 명태균 씨가 약간 반박을 했고 당사자들 거의 반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명태균 리스트는 정치권의 폭탄이 될 것이다 아니다 OX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될 것이다 O 아니다 X 될 것이다 O 아니다 될 것이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사실 명태균 리스트는 그 강혜경 씨가 발표한 게 명태균 리스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혜경 씨가 그 리스트에 그 첫 단추를 열었을 뿐이죠. 예. 결국은 명태균 씨 리스트는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다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별도의 리스트가 나올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저것은 이제 대체로 그 저 중에서는 정치를 이미 그만두신 분도 계시고 또 사실 관계가 없어 보이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다만 어쨌든 명태균 씨가 그 지난 2020년 이전에는 경남 지역, 부산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지역에서 어떤 저런 그 정치적 컨설팅을 하거나 여론조사하는 쪽에 계셔 그 정도의 영향력이었다면 2020년 이후에는 거의 전국구로 이제는 네. 그 저 특히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들하고도 연결되기 시작했거든요. 네. 실제로 뭐 지금 얘기하면 뭐 그 거의 거물급 당대표, 대선 후보 뭐 등등 안 만나보거나 그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에는 저는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가 검찰이 제대로만 한다면 스마트폰 지금 본인이 6개월마다 바꾼 걸 계속 한 6, 7개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포렌식이 잘 이루어진다면 저는 상당 부분 명태균 리스트가 좀 더 다시 정리된 제대로 된 명태균 리스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만약 그 경우에는 엄청난 정치권 내에 폭발력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 27명 명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저건 강혜경 씨가 지금 본인이 그 자리에서 작성한 거기 때문에
그걸 백업할 만한 그러니까 뒷받침하려는 네. 증거 자료는 그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 조사를 통해서 확정될 것으로 봅니다. 네. 저는 뭐 이번에 얘기되고 있는 27명의 리스트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을 하고 예. 지역에서 여론조사나 하고 이제 컨설팅 꽤나 하는 사람들은 그 고객 리스트도 있고 본인이 접촉했던 사람들의 리스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정도고 뭐 여론조사 이 중에는 한 사람도 있고 또 여론조사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원도 있고 그런데 이거 자체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뭐 큰 불법이나 위법이나 이것도 아니고 그냥 거론됐다 정도로 예, 보면 되겠죠. 뭐 이분들을 뭐 공천을 받으려고 애를 쓴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는 뭐 전혀 의미가 없는 리스트다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명태균 씨 역시도 얼굴 본 적이 없는 사람도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그런데 이제 명태균 씨는 정치권을 향해서 나는 좀 가만히 둬라. 나 가만히 두면 나도 가만히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명태균 씨가 CBS 라디오 박재영의 한판 승부에서 했던 발언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제가 그냥 벌어서 우리 딸들 셋 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살게 좀 놔두세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예. 당선시키는 것보다 떨어뜨리는 게 10배나 쉬워요. 제가 그런 마음 먹고 그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자 가족을 언급했고요. 마음 먹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OX 질문 바로 드리죠. 궁지에 몰린 명태균 씨가 결국은 머지않아서 더 강력한 폭로를 할 것이다. O 아니다 X. 또 갈렸습니다. X부터 들어볼게요. 저는 며칠 전서부터 특히 이제 어제 저기 그 뭐 매체하고 인터뷰 자세히 제가 몇 번 들어봤는데 처음에 어떤 그 명태균 씨의 어떤 기세가 많이 꺾였어요. 굉장히 순화됐고 강혜경 씨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얘기만 많이 하더라고요 어제는. 그리고 뭔가 뭐 김건희 여사가 대단한 영향력, 공천을 주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처럼 처음엔 엄청 얘기를 했다가 지금 점점 그게 아니라는 식으로 이제 완전히 물러섰습니다. 심적인 정리 상태 같아요. 심적인 네, 정리 상태다. 괜히 여기서 더 나갔다가 득될 게 없다라는 판단이 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더 이상 나올 것도 없다. 근데 지금 이제 일이 계속 커지는 거는 이제 강혜경 씨가 국감장에 가가지고 명태균 씨한테 들었던 얘기를 지금 전달하고 뭐 이러면서 지금 이게 좀 유지가 되는 거지만 명태균 씨는 이미 뭐 많이 수그러들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예. 뭐가 한방 크게 뭐 터질 수 있는 거 그거는 뭐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지금 상태로 봐선 그래요. 네. 그런데 당선시키는 것보다 떨어뜨리는 게 10배나 쉽다. 그런 마음 먹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허풍인가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좀 조용히 살게 해달라는 건데. 네. 그런 식의 계속 뉘앙스였잖아요. 여태까지 그것도 일종의 협박인데 저걸 협박으로 느낄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예,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역에서 엄청 많거든요. 당신 내가 다음에 출마 못하게 하겠다. 출마돼도 떨어뜨리겠다. 이런 그 사람들은 워낙 많기 때문에. 글쎄, 저건 그냥 하는 얘기 같은데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위협적이지 않다. 자, 반대로 오히려 더 센 폭로가 나올 수 있다. 지금 그 명태균 씨가 며칠 전부터 약간 수그러든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수그러든 이유는 뭐냐면 여권 패널들 또는 여당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명태균 씨에 대해서 되게 순화된 표현을 하고 공격을 자제한 것도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명태균 씨 말대로 된 거죠. 뭐 김재현 최고위원 더 방송에 나가지 말아라라고 하니까 예. 실제로 안 나왔어요. 예. 뭐 등등 해서 표현들 자체도 그렇고 명태균 씨에 대해서 처음에는 뭐 사기꾼 뭐 양아치 뭐 이런 별 해괴한 소리들 막 하다가 요즘 그런 소리는 안 해요. 그냥 감옥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예, 감옥 간다고. 그럼 그냥 그 대체로 지역에서 좀 뭐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렇게 큰 영향은 아니다. 이런 정도로 지금 톤다운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박재홍 한판 승부에 나와서 한 얘기가 그대로 지금 약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본인을 건드리지 않으면 나도 하지 않겠다. 예. 제가 지금 다른 어떤 언론인하고 통화하는 거를 들었어요, 직접. 그랬더니 누가요? 명태균 씨하고 예, 명태균 다른 언론인. 예. 예. 제가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저도 들을 수 있었는데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뭐 그 자기 그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특정인 정치인을 거론하면서 그 사람은 잘하잖아. 나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 저 그 나하고 관련 없는 것처럼 하고 내 얘기에 대한 얘기도 안 한다. 그러면서 또 한 얘기하면서 누구 자기한테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이런 식의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가 있냐 했더니 저 찾아봐야지 뭐가 있는지 나도 봐야 돼. 막 이런 정도의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지금 그 심리 상태가 불안한 건 맞습니다. 그 그러니까 본인은 자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하던 거 건드리지 말고 나 먹고 사는데 지장 없기만 하면 가만히 있을 텐데 근데 지금 뜻대로 될 수 없죠. 지금 다른 건 몰라도 세 가지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하나는 정치자금법은 분명히 지금 문제가 있고요. 김영선 네. 의원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불법 여론조사 여부 문제 그다음에 또 세 번째가 부당한 공천 개입 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만약에 그 정치자금법과 관련돼서라도 먼저 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간다면 명태균 입장에서도 순순히 그 검찰의 구속 기소하는 데 따라가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검찰 쪽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보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횡령과 사기 혐의까지 추가하는 것을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법 처리 구속 가능성 이런 것들이 더 짙어지면 어떤 폭로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이 말씀이네요.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죄의 사안보다도 그러니까 죄의 사안도 간단치 않은데 예. 가장 중요한 게 그 이 구속 수사 필요한 거는 증거 인멸 가능성 때문에 신속하게 구속 수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검찰에서 구속 수사가 사법부가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게 범죄 중대성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증거 인멸하고 도주 우려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재로서는 그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제일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정치자금법과 관련돼서 구속 수사를 하면서 추가적인 조사를 하고 나머지 두 분야, 그러니까 공천 문제, 그다음에 불법 그 여론조사 문제까지도 수사를 확대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마지막 OX로 이 질문을 드릴게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면담 이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내용에서 나온 건 아니고 날짜로 보면 22일에 나온 얘기인데 윤 대통령은 명 씨와 이제 단절을 했다. 반면에 김 여사는 대통령과 달리 명 씨를 달래는 노력을 기울였던 게 아니겠나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윤 대통령 부부가 혹은 대통령실 차원에서 명태균 달래기에 나서고 있거나 나설 것이다라고 보세요. OX. 아, 아니다. 둘 다 아니다. 네. 지금 달래거나 이러면 큰일 나죠. 그게 예. 또 다 녹취에 남고. 그래서 화를 더 키우겠죠. 그래서 그렇겠네요. 지금은 접촉을 하고 싶어도 못할 겁니다. 그리고 옛날 같으면 뭐 민정수석이든 아니면 누구를 보내서 해결하려고 했겠지만 명태균 씨의 어떤 스타일이 아는 거를 딱 녹취나 뭘 가지고 있다가 언제 또 공개할지 모르는데 그 위험 부담 때문에 못할 것 같아요. 달래는 것까지 녹취가 돼서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예, 저도 그 직접적인 그겁니다. 아마 대통령 또는 그 김건희 여사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좀 어려운데 다만 우회적인 방법을 쓸 수 있겠죠.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자기 지인을 통해서 그 대통령 부부와 연결고리는 조금 그 은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나서서 관리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이미 지금 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죠. 명태균 씨를 달래는 방법은 하나는 명태균 씨에게 어찌됐든 이번 문제를 조용히 지나가는 게 그 당신에게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설득을 할 거고 두 번째는 명태균 씨를 공격하는 여권 내 관계자들에게도 예를 들면 스피커들 있잖아요. 패널들 많이 나오는 보수 패널들한테도 명태균 씨에 대한 공격을 좀 자제해달라는 그런 메시지는 간 것 같아요. 어떠한 형태든 간에. 그래서 그런 정도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또는 대통령 영부인 또는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직접 나서거나 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사람이 나서는 거는 명태균 씨의 지금 이 태도를 봐서는 매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네. 못 나설 것 같아요. 예. 김 여사가 명 씨를 달래려는 노력을 기울였던 게 아니겠나라는 말은 뭐 달랠 게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달랜다는 게 그냥 뭐 잡음이 일어나는 게 싫어서 달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뭔가 큰 문제가 있어서 그걸 외부에 못하도록 달래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제가 뭐 알 길은 없는데 어쨌거나 명태균 씨가 대선 때 도움을 줬던 거는 분명하잖아요. 그거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건 명태균 씨 말대로
그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해서 보고를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경선에서부터 쭉 활동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를 어떻게 해서든지 달랠 그 인간적인 필요성은 있었을 겁니다. 예. 그건 우리 뭐 작은 선거에도 다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면에서 달래고 싶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개됐던 그 카톡이죠. 그것만 보더라도 그 문장에 다 써 있잖아요. 굉장히 그 오빠가 누군지는 아직도 모르겠으나 네. 어쨌거나 뭐 존경하는 명 선생님 말이면서 그거는 다 달래는 차원 아니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네. 여기까지 토론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홍익표, 김영우, 김영우, 홍익표 두 정치 고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BMW의 진정한 소울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아니면 여기? 진짜는 여기에 있죠. 소울메이트인 당신과 함께하는 순간. 금연은 못하고 스트레스만 식욕만 짜증만 늘었다. 금단 증상만 늘었다. 니코레트는 7가지 금단 증상을 효과적으로 완화해 금연 성공을 도와줍니다. 약국이라 믿을 수 있는 니코레트. 타임리스 뷰티 고혼진. 감기엔 콜대와 아! 뭐해 너! 콧물엔 그린 기침엔 블루 오화는 레드 증상별로 색다르게 콜대원 밤에도 쪼반?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려는 쪽은 무지한 폭력의 물이고 이걸 막은 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맞아 개구리는 죽는다. 이런 비유적 언어에서 주로 던진 쪽은 가해자, 맞은 쪽은 피해자로 그려집니다.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어제 이 한마디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변화와 쇄신의 요구를 돌팔매쯤으로 여기는 게 아닐까. 스스로를 억울하게 돌맞은 피해자로 여기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5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